사이코패스시잖아요. 저는 공감성이 되게 높은데. 언젠간 자수성가. 왜냐면 나는 이제 자수성가를 해야 돼. 자수성가 라이프해커님이잖아요. 아 오케이. 와 인트로 그치? 지금 해볼까요? 지금 얘 할 시작한 거야. 우리 근데 이게 나갈 거야. 아 오케이. 당황스럽지. 박세니 형님도 이런 거 막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 아 나도 이 유행어 해보고 싶었는데. 뭐가 하고 싶어요? 언젠가 슈퍼개미. 아 이렇게 자청님이 이렇게 저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지 네. 알고 있었어 나는. 우리 오늘 어려운 게스트 오셨어요 형들. 어려운 게스트 요즘 뭐 유튜버 중에서 우리 떠오르는 샛별? 떠오르자마자 곧 질 거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능철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라이프해킹? 아니 긴장돼가지고 이거 녹방이야? 그러니까 라이프해커 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제는 자기개발, 책, 사업 이 세 가지 주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아홉 편을 찍고 이제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만의 예술을 문학적인 예술을 유튜브로서 보여주려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청님 거 방송을 첫 편을 딱 보고 자청님이 그거 왜 하는지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안 물어봤어. 보통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본다면 이거 유튜브 왜 하세요? 그러고 아 근데 뭐 안 물어봐? 근데 여기선 뭐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 냉철님. 나는 마음대로 불러. 우리 아무 상관 없어. 아. 우리 형도 생각했어. 뭐 형님은 뭐 워낙 똑똑하시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한 거고 어떤 전략이 있고. 근데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물어본 사람들 있죠. 근데 나는 마지막 최근 방송 보고 자청님 이제 진짜 그만두는구나. 난 그걸 딱 받았어. 진짜 그만두네. 왜냐면 초기에는 되게 이게 살이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막판에 막 찌르더라고 이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이제 좀 줄이신 거야. 아 그런 것도 있고 구독자를 이 정도면 이미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다 모았다 하니까 이제 딱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대중성 있는 주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조금 이제 어렵고 제 전문 분야를 이제 그냥 그래도 100만은 해야 전국 뭐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랬다가는 이제 살해당할까봐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런 걱정을 하시냐면 자수성가 청년 나는 자수아재 자수아재 나도 자수성가까지 하면 자수성가하면 그러면 나도 이제 좀 쫄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누가 나 저거 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꺼리킬 게 없어. 가져갈 게 없거든. 다 알다시피 자수한 아재가 자수성가한 우리 청년을 만나가지고 오늘 주제 없어요. 사실 박세니 선생님도 그냥 간 거예요. 방송을 한 게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뭐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2시간 정도 수다 떨고 시작하고 있긴 해. 할 얘기 다 끝났어요. 아무튼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막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약간 이 냉철TV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이 주식방송이라는 걸 보고 되게 막 또 전문가스럽지 않게 막 이상한 슈퍼개미 하면서 사기꾼처럼 시작하니까 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서 이 컨텐츠를 보고서 아 이 사람 진짜다라고 느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이분들 수준에선 제가 약간 좀 레벨이 부족할까봐. 아니 네, 자청님 내가 볼 때 굉장히 뛰어난데 우선 우리 구독자 형들이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 항마력 하나는 내가 볼 때 대한 항마력? 어떤 항마력? 항마력?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거 잘 참는 거. 오그라드는 거 잘 참는 거는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는 이게 최고다. 잘 참지. 아무튼 제 콘텐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막 이 뭐 엄청 영감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밌게라도 해야겠다. 아 우리 만 명이어가지고 네. 이게 폭이 넓고. 자청님 정도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아 근데 이제 주식에서 잘하는 뇌 자체는 저는 별로 없어서. 아 그게 무슨 가서 내가 자수성가에서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펜트하우스 꼭다구 아니야. 아 이거 높은 층인가 보네. 깜짝 놀라 들어오면서도 이거 그냥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들어왔어. 쓸면서 이렇게 싹싹싹 들면서. 아 웃겨. 저기 뭐 한강에 지금 여기 뭐 너무 좋 뷰랑 너무 좋네. 나도 이런데 저 하루만 살았으면 나 하루 좀 자고 가도 돼? 소원인데. 아 언제든지 네요. 언제든 된대. 네. 알았어. 아무튼 저기다가 락구락구 하나 깔아놔야겠다 저기. 제가 근데 투자나 어떤 주식 쪽을 아예 모르긴 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아까 그 가상화폐? 아, 나 근데 우리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식관이에요. 나는 그냥 아, 유튜브를 한번 켜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킨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은 얘기할 정도는 된다 하니까 한 거야. 나는 취미도 사실 되게 많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주짓수 방송 안 하고 뭐 자전거 방송 안 하고 뭐 이런 거 테크 유튜브 안 하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그나마 좀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 방송의 컨셉은 그냥 내 사는 이야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뭐 주식 네네. 방송 아. 그런 건 안. 내가 이제 주식쟁이다 보니 한 거고. 이제 사업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주제가 있고 뭐 그거는 구글이 내 주제를 정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네, 그럼 주제를 정해주시죠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본인이 투자한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생각은 없어요. 뭐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 결국 배워서 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약간 수준 낮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주식은 이제 장기 투자랑 단타가 있죠. 아이고 이것도 조심스럽네. 막 이 시청자분들이 무식한 새끼 할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막 기술적으로 그냥 이거 되게 짧게 하는 거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잘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별로 그 연연 안 해도 돼. 다 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 아, 네.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 자천님한테. 여자 우리 여자 꼬시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한테 막 여자가 조금 요구하면 막 이게 신경 써 그러면 저보다 맹절님을 더 좋아하시겠구나. 저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그 단타는 약간 도박성인 것 같았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이 통찰력과 어떤 흐름도 잘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포커를 되게 좋아하는데 포커 탑급은 사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수리적인 두뇌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카운팅이 됐어. 근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통찰력으로 비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타입이어서. 근데 주식의 탑급은 저는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를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또 제가 막 그 정도의 지식에 관심이 있거나 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원래 투자를 주식에 대한 것도 되게 고급 정보들을 왜 지루하다 아니 얘기해봐. 근데 나는 사람을 딱 처음 보면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 주식을 잘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게 딱 판단이 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1부터 10까지로 놓고 10이 만약에 주식을 제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자첨님을 한 몇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7 7? 난 한 90? 90 정도로 잘할 것 같다. 근데 하라는 얘기는 안 해. 하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해가지고 하면 했지.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거 자체가 그 약간의 나는 기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을 좀 수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뭐 굳이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더 누리라고. 내 아들이다 싶으면은 내 아들인데 재능이 없다 그럼 야 너 주식 하지 마 얘기할 거야. 근데 요 정도 좋은데 만약에 아들이나 친동생이다 그러면 가족이면은 왜냐면 나는 항상 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문? 가문. 그래서 우리가 너 죽음 나 죽고 나 죽음 너 죽는다 이런 생각에 약간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안이 좋은 애들은 그런 가문을 생각해. 그렇죠.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하나 이게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되게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뭐 친한 건 아니지 만난 지 얼마 안 돼. 우선은 베이스는 너무 좋다.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근데 나 그거 진짜로 그런데 딱 만나서 얘 되겠다 하는 애들은 다 잘 됐어요. 젊은 나이. 근데 그건 관심 있어. 장기 투자는 조금 관심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 뭔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 결국 저평가 받는 거를 모르니까 저평가 받는 거를 재무제표나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아 이거는 사업이 이렇게 뜰 거고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추론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맛에 사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서 똑같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서 한 3, 4년 후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있으면 약간 야, 그런 원리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죠.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그 길 가다가 식당 같은 데 딱 보면 오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딱 이 식당이 잘 되겠다 아니면 아 이거 못 버티겠다 보이지? 그쵸. 보인 다음에 결과가 맞아 안 맞아? 맞지? 일반 사람보다 맞아요. 다 맞죠.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투자를 잘해. 근데 그거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딱 식당 올라온 거 보면 이거 무슨 생각으로 식당 차린 거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아, 주식도 똑같아. 아. 단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야. 아. 사실은 우리는 뭐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세계인 거야.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 그 본인의 감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포카랑 같은 케이스인 거고. 근데 다 잘해.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안 되는 놈은 뭐 또 안 되고. 나는 항상 뭐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자청님 그 되는 놈이라는 거. 그래서 포카도 내가 예측을 합니다. 그 방송을 봤어요. 포카 해가지고 처음에는 개발린 다음에 자기가 그 한 게 그게 아마 이 전략이 아닌지 내가 예측인데 아마 안 맞겠지만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느낌은 내가 포카를 칠 때 확률을 계산했을 거야. 그래서 뭐 풀하우스 이상이면은 내가 승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나온다. 그게 나오면 콜인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아 근데 그게 그게 주식의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 똑같아. 근데 인생 저는 인생의 원리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 이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피코에서 상처 받거든요 사람들이. 지면은 괜히. 근데 저는 그냥 만약에 확률상 이게 53%다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 그래서 질 수 있겠죠. 47%로. 근데 이게 결국에 53%가 반복되면은 결국 따는 게 저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이제 53% 예상인데 틀리면 감으로 그다음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감정이 흐트리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약간 저는 그래서 박세니님이랑 합방할 때도 그 메인 주제가 약간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확률적으로만 상처받지 말고 그냥 배팅을 딱딱딱 해가지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는 이 이성의 힘을 빌어서 53, 55에 배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 잘할 것 같아. 사실은 주식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카지노가 홀드율이랑 드랍의 그런 것들의 결국은 뭐냐면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1% 손님이 40%다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하다 보면은 그 조금씩 잽은 맞다 보면 다운 손님한테 털리는 그런 구조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 또 맞췄어요. 본인이 어떤 전략을 구사했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맞췄지. 근데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 30대 초반에 회사 그만두고 이제 세계일주를 가는데 우와. 러시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그 여행객들하고 포카를 치는데 내가 똑같이 했거든. 딱 처음엔 나는 아예 족보란 것도 모르고 뭘 했는데 딱 보니까는 이제 내가 그때는 컴퓨터가 있었으면은 아 이게 풀하우스 몇 개 이상 뭐 7 이상이면은 이게 배팅 확률이 배팅을 해야 되는 거 이걸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아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콜인 거고 아니면은 숏이다. 근데 거기서 나는 뭐를 썼냐면 딴 거는 뭐를 썼냐면 한 번씩 돌발로 뜬금없이 블러핑을 한 번씩 쳐. 블러핑은 반드시 한 번씩 쳐야 돼. 왜냐면 그게 안 되면 너무 상대방이 패가 익히기 때문에 블러핑을 한 번씩 쳐주면은 했을 거고 그 형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 또 카운터를 쳤잖아. 그러면 딱 보고 그 얼마 이상일 때는 이 친구가 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작살났냐면 내가 포카드를 딱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풀하우스 들고 지를 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몰락하거든요. 거기서 완전. 그러니까 그걸 카운터로 이 어설픈 패 가지고 지를 거라는 거를 예상한 다음에 더 상위 패가 나왔을 때만 지르고 상대방이 지를 때는 더 빼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비슷해? 그거랑 이제 그냥 책에 나오는 그냥 정석대로 아, 여기서는 이제 뭐고 그냥 쉽게 말하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아 그게 뭐 아마추어들은 카운팅이나 이런 게 뭐 되겠어. 나중에 우리 박세진 선생님하고 우리 같이 해가지고 포커나 한번 치면 돼. 전화 오실 것 같은데. 어디서? 경찰. 왜? 아니 저거 아니 내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한강에 탁 내리면 되게 좋은 데였거든. 거기서 슈퍼개미들하고 이 카드를 치는데 우리 뭘로 했냐면 그냥 저녁 사기 뭐 술 사기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하고 핸드폰으로 한 게임 포카 이런 거 있어요. 한 방에서 치면은 너무 카드도 필요 없어. 핸드폰으로 치면 돼. 아무튼 아예 농담이고요. 네. 나는 자청님을 내가 본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생각해서 꼭 만나보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안 해보면은 사실 투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다른 쪽만 했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왜냐면 점점 이제 회사가 커질 거니까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라는 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약간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한번 만났는데 뭐 이상한 슈퍼게임이 하니까 이제 사기꾼인가 했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똑똑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는 것 같고 친하게
인생을 같이 보내지 않을까. 아까 5만 원 드렸는데 딱 10만 원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거. 아 아무튼 네. 나도 아, 5만 원 받았어. 5만 원. 너무 민망하네요. 제가 너무 이 초보적인 얘기를 우리 고수들한테. 아니. 우리 그 폭도 넓고 있잖아요. 고수라기보다는 약간 철학. 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엄청나게 많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앱스트릭을 안 읽어보고 그 기술이 어디에 청용이 되고 어째서 어떤 부분까지는 제한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프로브워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병렬 계산에 대한 그런 걸 아예 모르고 그냥 돈의 움직임에만 신경 쓴 사람들이 내가 볼 땐 99%고 유 작가님이 그 본질적인 거를 공부를 하셨어. 그리고 아마 또 참모진들이 또 왜냐면 그 사람은 망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술 그거 하신 분은 그때 정 뭐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한계점도 다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 나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비트코인에 대한 대응을 한 거는 저도 그건 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그런 사람이야. 나 무조건 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런 사람 사업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러고 싶거든요. 손도 안 대고 그냥 머리만 굴러가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막 돈이 막 벌리고 막 이런 거 나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동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듯이 약간 사업에요? 아니 돈 사업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돈은 벌고 싶은데 내가 시간을 왕창 써가면서 돈 벌고 싶진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재 투자로서 이미 그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직원도 없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돈이 안 벌고 돈이 꺼지고 있어. 아까 엄청 자랑하지 않았는데 집도 몇 채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자랑한 적은 없어요. 아 자랑은 아니고 자랑한 적 없고 그냥 어느 지역이 나오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줘. 자랑은 안 해. 왜냐면 아유 요즘 돈 자랑하면은 개망신당해.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되게 비즈니스 감각도 좋으신 것 같던데. 사업을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질은 있는데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나이스 DMB라는 뭐 회사에다가 내가 자본 투여를 하면 그 회사 동업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동업을 하는 거니까 학원 있는데 내가 이제 뭔가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더 가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막 돈이 버냐 안 버냐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 그거보다는 뭔가 게임처럼 제가 아까도 막 몇 가지 아이디어 얘기했듯이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내는 것 자체를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뭐 아이디어가 없으시죠? 아이디어 엄청나게 많아. 아이디어 한두 개만 그러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 근데 여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기 안 하고 아이디어는 많아. 근데 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내가 그. 아니 뭐 그냥 가장 허접한 거 뭐 버려도 되는 아이디어. 버려도 되는 아이디어 없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도 있지만 내가 미국에서 벤처캐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나서 그런 신사업하고 있는 데를 좀 만나서 그 사람하고 한국에는 VC도 그렇고 이렇게 좀 투자하는 그 그룹이 형성되는 데가 있어요. 회사도 있고 그걸 연결해 주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그 딴 거보다도 비즈니스는 다 오케이야. 이거 비즈니스 너무 좋다. 이거는 되는 비즈니스다 생각하는데 뭐를 못 맞추겠냐면 지분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분을 조금 주고 싶어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이 좀 더 진행된 사람인데 그 괴리가 너무 커. 그걸 못 맞추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는 인간도 본성인데 똑같은 100만 원인데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 100만 원으로 치지 않고 110만 원으로 쳐요. 그리고 상한테 가 있으면 그거 한 90만 원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리가 꽤 커요. 그거를 조율하는 게 어렵고 그 인간의 비이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도 많아요. 왜냐면 돈을 벌 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때 얻는 품이랄까요? 그럼 100만 원치가 그냥 다 반영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뭐 50만 원 되면 50%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껴요. 그 까지는 거에 대한 원래 심리학 실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는 것과 따는 것에서 잃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느끼고. 그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신용 반대매매 터지는 날이에요. 뭐냐면 주식이 주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면 좋은데 그걸 담보로 빌려서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꽉 차겠죠. 그래서 그러면 담보 비율이 꽉 차면은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원금 회수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환 요청이 들어간다고요. 그걸 강제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려요. 주증거사에서 본인이 주식 들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팔아버려요. 지금 시장 폭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데, 지금. 이렇게 세상은 평화로운데. 보여드릴까?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다 S드림에서 딱 보면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형들 그 마음 심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주식을 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이게 주식이 오는 같이 이렇게 폭락하는 날이면 나도 지금 자산이 막 까이고 있거든요. 보지도 않았어. 뭐 보면 뭐예요. 어차피 까질 거. 근데 그걸 견뎌야지. 못 이긴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팔겠지. 팔고 포기하겠지. 근데 그 값어치를 인정하고 버틴 사람들은 다음에 또 고통받겠지. 아, 슬프다. 사업적인 조언 뭐 없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제 사업 얘기들을 한 적이 없어서 너 뭐하는 새끼야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 그 사업 일단 개인적 뭐 소개를 좀 해야겠다. 소개해? 이거 보고 자청님 채널 가면 돼요. 자청님 채널 가서 보면 다 설명 있잖아. 모두를 여기서 또 설명해. 유튜브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나를 알리고 싶잖아. 그러면 저 유튜버 냉철TV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 사람은 냉철TV 딱 쳐볼 거 아니야. 그럼 아 이 새끼 사이코구나 이거. 그래서 바로 믿고 거르는 냉철TV 되는 거지. 제가 전 뭐 영상에서 다 했는데 댓글에서 영상 올릴 때만 그래서 너 뭐하는 새끼인데 이게 항상 있으니까 냉철TV 보시는 분들 아예 잘 모르니까. 아 나도 그래. 나도 지금도 텔레그램 방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내가 한 20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다 앞으로도 계속 물어봐 사람들이. 아 뭐 아무튼 제 영상을 보는 걸로. 사실 오늘 방금 분량은 다 뽑았고 우리가 이 입으로 나눠서 하네. 그냥 잘라 보고 뭐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데 막 그렇게 막. 아 근데 일부에서 뭔가 컨텐츠가 뭐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청님은 1년에 10억 솔직히 더 벌죠. 어떻게 더 벌잖아. 아 이게 아 이거 텐데. 아안 해도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부자 부자를 아 일부러 약간 리스크까지 생각해서. 아니 그거예요. 그렇고 이제 성향상 그거를 늘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를 늘려야 되는 사람도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버는 돈보다 좀 더 불리는 스타일. 사실은 서민인데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유머인데 유머콤 감각에 내가 좀 더 유머친 건데 이거 지금 우리 자청님이 생각에 내가 아직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셨지라고 추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 지금 딴 내가 그 얘기한 거 딴 괜찮아. 우리 여기 형들은 웃었어. 형들만 웃으면 돼. 근데 그럼 내가 웃고 형들만 웃으면 돼요. 우리 와이프 기분은 알겠죠. 우리 와이프 이렇게 앉혀놓고 나 혼자 시청 지수 시간 되게 높으시죠. 좀 괜찮은 편이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진짜 돈 안 돼 유튜브는. 원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돈 안 돼. 나 그리고 가끔 진짜 딱 성질 다 안 나지만 유튜브로 돈 많이 벌 들어오시죠? 아니 조금 더 들어. 100 정도? 좀 더 들어요. 정도. 조금 더 들어오는데 그보다 좀 더 들어와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여서. 아니 내가 장이 이제 힘들어서 우리 포개미들 뭐 얘기하는데 근데 아 장 힘든데 그랬더니 어떤 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형님은 유튜브 잘 되시잖아요. 야! 까서 보여줘? 아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유튜브 수익 공개 그거 하려고요. 진짜 얼마 안 돼. 근데 이게 그냥 20만 정도 돼도 100만 원? 그래. 정도 되나? 아 그러니까 20만은 전혀 의미 없고 조회수예요. 조회수. 그렇죠. 조회수나 영상 지속 시간. 그렇죠. 그게 그냥 다. 저도 구독자 대비로는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들었는데도 그냥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 그리고 본인은 원가도 들어가잖아요. 편집 맡기잖아요. 직원들 바꿨으면 뭐 맡기잖아요. 나는 나 혼자 해. 근데 뭐 그게 얼마 들진 않는데 분당 만 원이라 가지고. 그렇게 싸네. 분당 만 원? 분당 만 원은 비싸잖아요. 20분 찍으면 20만 원인 거 아니야? 근데 전 짧아가지고 다 일주일에 한 개 정도밖에 안 올려. 뭐 내가 분당 5천 원 해줄게. 통찰력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해보죠. 해주세요. 어떻게 좀 통찰력 좀 늘려주십시오. 뭘 하면 될까요? 통찰력 늘려주시죠. 아니 기획해 오셨어요. 아니 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웃겨. 책이 있잖아요. 네. 책 많이 보시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뭐 투자관에도 관심 있으면 책 좀 보실 것 같은데. 추천해주세요. 제가 추천드릴 게 아니라 어떻게 책에 대해서 책을 보시는 게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뭐 책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
난 사실 박세인 선생님하고는 다른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아, 성향이 많이 다르시죠, 박세인님이랑. 둘의 가운데가 약간 내 느낌? 아니, 내 가운데에서 조금 약간 이쪽에.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니, 우리 둘이가. 너무 비슷해. 우리 나랑 똑같은 얘기 했네. 자청님하고 우리 그 형님하고 여기고 내가 약간 이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반대로 나 쪽으로 가깝다고. 아, 아 그러니까, 진짜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사이코패스시잖아요. 저는 공감성이 되게 높은데. 공감성? 아니 나만큼 공감성 높은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그냥 뭐. 뭐랄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는 그냥 팍. 어.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정이 있는데 약간 그냥 하찮한 미개한 인간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오늘 이렇게 죽는군요.